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통상 하는 게그 지면이랑 이 축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지면이랑 평행하죠. 축이 가로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풍력 발전해서 수평축이라고 합니다. 자, 요번에는 지면이랑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돌게 지금 페트병 바람개비를 만들겠습니다. 자, 현재 바람의 영향을 최대로 받을 수 있게 블레이드 날개를 가운데 건 3개, 밑에는 4개, 총 8개, 11개 블레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게 만들 겁니다. 그럼 바람의 영향 없이 무조건 돌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칼집을 냈으니까 이제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자, 지면이랑 수직이라고 해서 수직축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잘 도는지 한번 봅시다. 요거는, 자, 이 축이 지면이랑 평행하다고 해서 얘는 수평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가 크기 때문에 지면에서 이게 좀 위험하고, 얘는 지면이랑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수직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똑같은 조건에 있습니다. 얘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이게 움직이면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돌아서 되지만, 얘는 바람이 어느 방향에 불든지 상관없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것도 이렇게 돌게 되어 있는데, 자, 똑같은 조건에서 어느 게잘 도나 한번 봅시다. 바람이 왜안 불어? 바람아 불어다오. 바람아. 자, 바람 불때 다시 찍겠습니다.